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인기가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전국 시청률 40%를 눈앞에 두고 해를 품은 달 신드롬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의 시청률 1위 해품달의 인기 요인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해품달의 인기가 뜨겁다 얘기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해를 품은 달의 수도권 시청률은 이미 40%가 넘었습니다. 네. TV를 가진 10가구 중 4가구가 해를 품은 달의 본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같은 시간대 방송되는 KBS 난폭한 로맨스와 SBS 부탁해요 캡틴의 시청률 합은 해를 품은 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네. 그야말로 국민 드라마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죠. 20부작의 미니 시리즈가 40%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은 경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일 드라마와 장편 연속극의 경우 장기간 방송되며 고정 중장년층 팬을 확보하지만 미니 시리즈는 3개월 안에 모든 이야기를 끝내야 합니다. 때문에 초반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야 40% 고지를 밟을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해 초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평균 시청률이 30%에 미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해를 품은 달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사실 드라마가 초반부터 인기가 없으면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무엇보다도 아역들의 이 공헌도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해를 품은 달이 방송 초반부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때는 명품 아역들의 아주 그냥 좋은 연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헌 역의 여진구, 양명군 역의 이민호, 연우 역의 김유정, 미나공주 역의 진지 모두 연우 기성 연기자 못지않은 필모그래피와 연기력을 자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여기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 멤버인 임시완과 신예 이원근 역시 첫 연기 도전임에도 각각 염과 운 역을 잘 소화했는데요. 총 20부작 중 아역들이 무려 6부를 책임졌지만 시청자들은 아역 분량을 늘려달라고 주문할 정도였습니다. 요즘 여진구, 이민호, 김유정 등은 각종 CF와 화보 촬영을 비롯해 잇따라 드라마 섭외 제안을 받으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네, 김수현, 정희로 그리고 한가인 씨까지 이 세 성인 배우도요. 이 해품달에 등장을 하면서 또 한 번 스타성을 입증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역 배우들의 연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성인 예. 배우들의 부담이 아주 컸는데요. 막상 뚜껑이 열리자 명불허전의 연기력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고뇌에 찬 왕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고요. 동생인 헌의 그늘에 가려 항상 양보만 하고 있는 양명군 역을 맡은 정희로는 진지함과 가벼움 등 양명성을 가진 인물을 효과적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한가인은 방송 초반 연기력 논란을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방송이 거듭될수록 안정된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인은 김수현과 정희로보다 무려 6살 연상인데요. 하지만 특유의 동안 외모 덕분에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사실 걱정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해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우려들을 깨끗하게 씻어냈죠. 네. 해를 품은 달, 예, 원작 소설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원작 소설을 둔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해를 품은 달은 지난 2005년에 출간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지난해 재출간됐는데요.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서점가에서 4주 연속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습니다. 지난해 초 방송된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역시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했는데요. 해를 품은 달과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은 모두 정은골 작가가 집필해 이 작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말 방송돼 한석규에게 연기 대상을 안긴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역시 소설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탄탄한 원작을 오랜 기간에 걸쳐 드라마로 각색하며 에기스를 잘 뽑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예, 해를 품은 달은요. 큰 틀에서 보자면 애틋한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간에서는 이 해를 품은 달이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예. 네, 해를 품은 달은 왕족과 주변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불쌍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각 캐릭터를 하나씩 분석해보면 이런 의견에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주인공 이원은 왕이지만 사랑하는 여인도 마음껏 품을 수 없고 항상 정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양명구는 왕의 아들이지만 서자라는 이유로 항상 동생 이원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사랑하는 여인도 지키지 못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여주인공 연우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음모에 휘말려서 무녀의 삶을 살게 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중전 역시 극중에서는 악역이지만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한 지 8년이 넘도록 합방 한번 하지 못해 증오에 불타는 여성이죠. 네. 대중들은 이렇듯 저마다 상처를 가진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세파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며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볼 수 있죠. 예,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해를 품은 달에 출연을 했다면 참 좋았을 것을 출연할 뻔했던 스타들이 참 안타까워하고 있다고요. 예, 요즘 해를 품은 달에 출연한 배우들은요, 동료 배우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네.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스타덤에 오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기 복을 발로 찬 스타들도 있습니다. 해를 품은 달에 캐스팅 제안을 받았지만 고사한 배우들인데요. 드라마 제빵한 김탁구, 오작교 형제들로 인기를 얻은 배우 주원은 당초 양명군 역으로 캐스팅됐습니다. 하지만 오작교 형제들의 연장이 결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하차하게 됐는데요. 해를 품은 달에는 출연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사극 각시탈의 주인공을 맡아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인 김정우는 허염 역을 제안받았지만 역시 고사했는데요. 결국 이 역을 맡은 신인 송재희가 행운을 거머쥐었습니다. 김정우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해를 품은 달에서 허염 역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긴 하지만 드라마가 잘 되고 있고 나도 재미있게 보고 있다며 캐릭터도 좋고 출연하고 싶었지만 스케줄 조정이 불가능해 제작진의 양해를 구했다고 고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래 기회란 한번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아마 지금 이렇게 해를 품은 달의 뜨거운 인기를 보면서 그 기회를 놓친 배우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겠죠. 출연과 동시에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전 연령층의 사랑을 고루 받고 있는데요. 오늘 방영될 이야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